울산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은 꽃도 좋군요. 벚꽃도 아름답게 피었고 우리의 삶도 미래도 이렇게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국민의 일꾼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만 쓴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어떤 생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도 있는 게 권력이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민생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를 국제사회가 비웃는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나라로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서 5대 경제 강국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치 권력은 정말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는 거 중요합니다. 자식들 더 나은 인생 살게 하겠다고 학원 한 시간 더 보내고 집 사서 물려주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뭐겠습니까? 권력이란 내 의지를 다른 사람의 의사와에 반해서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울산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못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누군가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땅의 용도를 바꿔서 엄청나게 땅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울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 권력을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만 썼더라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수도권에도 그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만들었더니 노선을 바꿔가지고 누군가의 땅 근처로 지나가게 만드는 일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 국민이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만 정치가 작동을 하면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된다면 행복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 위기, 온갖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사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패한, 무능한, 그리고 폭력적인 정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월급 더 주는 것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운명을 통째로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일꾼이어야 마땅한
그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고 다른 방향이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박성진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김모 땅 어쩌고 하는 그분도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민을 거역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박성진이 이기는 날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평등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 정치와 권력은 압도적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 힘 있는 그런 소수를 위해서만 작동합니까? 왜 정치 권력이 소수의 기득권만 편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가게들 먹고 살기 힘들고 국민들 배고프고 경제가 악화됐으니 1인당 25만원씩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저기 비에르 보렘 뭐 이런 가게 먹고 사기도 하고 여기 앞에 생맥주 가게 매출도 좀 올리고 우리 국민들 허기도 좀 면하고 경기도 활성화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돈 13조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세상에 이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R&D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삭감해가지고 이 나라의 젊은 과학자, 연구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봉쇄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면서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지역화폐 25만원 지급할 돈도 없다면서 그런데 왜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력조차도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가 위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옥죄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특정 소수를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우리들의 삶도 이 활짝 핀 벚꽃처럼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꽃피는 봄날 좀 돼보자고요. 국민에게 충성하는 제대로 된 충직한 일꾼들을 우리가 뽑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력을 책임을 묻고 박성진처럼 준비된 여러분의 충직한 일꾼을 여러분의 복으로 잘 쓰시면 여러분의 삶도 지금 봄날처럼 확 될 겁니다, 여러분! 박성진! 여러분, 박성진을 부탁합니다. 박성진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한번 써보고 못 쓰겠으면 바꾸세요. 이때까지 썼던 물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기회를 주는데 왜 안 바꾸시는 겁니까? 이번에 바꿉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누가 국민에게 더 잘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박성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도 더 나은 미래를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한 표로 여러분의 운명을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권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이 우리를 억제는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됩니다. 세상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권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엄하게 그 대리인 일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을 응원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감사합니다.